자, 여러분, 저 고종훈 선생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자, 우리가 이제 12월 22일 날 이제 경찰 3차가 지금 이제 불과 4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연구실에 문의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할 수 있는 거와 자, 욕심은 나지만 할 수 없는 거 이걸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카페에다가 어저께 글을 써 놨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제가 간략하게 한 8분, 9분 정도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4주 동안 어떻게 할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요 네 가지만 하세요. 첫 번째로는 지금 이론을 통째로 다시 듣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욕심은 나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공시생들이 약한 데는 뻔합니다. 뭐 문화 쪽,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장독립운동, 그 다음에 무슨 뭐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뭐 약한 데가 뻔합니다. 취약한 데만 골라서 발췌 수강해도 괜찮습니다. 이순환용 개념편이나 초스피드 개념편에서 그 취약한 단원만 골라서 핀셋으로 탁탁 찍어가지고 이론을 보강하시는 게 지금은 현실적입니다. 뭐 43강짜리 그 다음에 30강짜리 지금 통째로 듣는 것은 저는 비추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기출추록 405 자, 요거 꼭 좀 두 번 풀어라. 자, 옛날 기출은 여러분들이 이미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상 풀었습니다. 아주 익숙합니다. 6개월 이상 경찰 시험 공부를 하신 분들은 옛날 기출은 익숙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것은 최근 1년 기출입니다. 최신 기출, 자, 조개에 담겨져 있는 게 그 추록입니다. 제가 이미 3,000부를 무료로 배포를 했습니다. 지금 유료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기출 추록을 구해다가 이걸 두 번 푸세요. 9급, 7급 가리지 말고 두 번 푸세요. 그런데 제가 거기다가 난이도 표시를 해놨습니다. 난이도 상은 건들지 마세요. 난이도 상은 건들지 마시고 난이도 하, 중하, 중 요것만 푸세요. 그러면 자, 요 405문제 중에서 한 7, 8 문제 정도가 빠질 겁니다. 그거 빼고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연도 특강 꼭 들어라. 자, 들은 지 3, 4개월 이상 지났으면 또 한번 들으세요. 요즘에 경찰에서 개수 고르는 문제 안 낸 지가 벌써 한 1년 반, 2년 됐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경찰 문제가 많이 깔끔해졌는데 변별력을 어디에서 줍니까? 순서 나열 문제에서 줍니다. 순서 나열 문제 꼭 두 문제씩. 경찰은 순서 나열 문제가 최소 두 문제씩 나오죠. 그런 걸 잡는데 아주 특화된 강의가 여기는 절대연도 특강입니다. 자, 3강, 4강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루면 다 듣습니다. 시간 대비 효용 가치가 아주 높은 그런 수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모의고사는 한 세트나 두 세트 정도 풀어라. 제가 카페에다가도 올려놨지만 자, 실전 감각을 기르는데 모의고사만 한 게 없습니다. 합격 후기 자, 검색해 보십시오. 이론 강의를 누구한테 들었든 모의고사, 고종훈 내 모의고사 안 풀었다는 경시생이, 경찰 합격생이 거의 없습니다. 자, 저를 믿고 1순위는 제가 정해드릴게요. 이번에 경찰 3차 대비 자, 경찰 모의고사 시즌2 13회입니다. 그게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2순위가 저번에 2차 대비했던 경찰 모의고사 15회. 그게 2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3순위가 올해 9급용으로 나온 시즌1. 그 다음에 4순위가 올해 9급용으로 나온 시즌2. 요 4개에서 안 푼 거 있으면 한 세트나 두 세트 정도 푸십시오. 알겠죠? 그런데 경찰 준비생들 중에서 시험기간이 되게 오래되신 분들은 이거 다 풀었을 거예요. 그러면 작년 시즌1이라도 푸세요.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우리 모의고사로 평균 75점, 남경은 75점 정도만 맞아도 큰 문제 없습니다. 여경은
85점 정도 맞으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아마 실제로 시험 치러 가면 85점, 90점 무난하게 나올 겁니다. 한국사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3차 어떻게 나올까요? 저는 2차의 연장선상이라고 봅니다. 아마 2차와 난이도가 비슷하고 스타일도 비슷할 겁니다. 어려워도, 지가 어려워도 2차보다 딱 5점 어려울 겁니다. 2차가 아주 평이했잖아요. 90점, 95점 만점 막 수두룩하게 쏟아졌잖아요. 이번 3차도 그 정도거나 지가 어려워야 딱 5점 더 어렵다. 알겠죠? 자, 여러분,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딱 요것만 실천하시면 되는데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은 아주 예민한 놈입니다. 막판 3주, 4주 동안 몰아치기가 가능한 과목입니다. 막판에 3주, 4주 몰아쳐가지고 자 10점, 15점, 20점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런데 또 이놈이 또 예민한 게 자 그런 자 우리 제가 상담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선생님, 모의고사 칠 때 점수가 상당히 잘 나왔는데 제가 좀 자만했나 봐요. 마지막에 법과목이 좀 꼬여가지고 마지막 한 3주 동안 법과목 한다고 한국사를 좀 소홀히 했더니 실제로 시험 치러 가서 제가 원하는 만큼의 점수를 못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 한국사가 아주 예민한 놈입니다. 다른 영어나 법과목과는 달리 마지막 2주, 3주 동안 본 게 시험장에서 기억나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경찰 준비생들은 마지막 2주, 3주 동안은 평상시에 좀 널널하게 하더라도 마지막 2주, 3주 동안은 한국사를 매일 2시간씩은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가장 피해야 될 거 뭐라고? 멍하게 요약노트 바라보고 있는 게 가장 피해야 될 겁니다. 그냥 문제 푸십시오. 문제 풀다가 틀린 거 있으면 그때 요약노트나 기본서로 돌아와서 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자 러닝타임이 긴 이론 강의 지금 듣고 있으면 마음만 급하고 공부 안 됩니다. 자, 지금 듣더라도 압축된 강의를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지 말고 자기가 취약한 부분,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들으십시오. 자, 여러분, 만약에 요렇게만 잘 실천을 하신다면 자 요렇게만 잘 실천하신다면 12월 22일 날 한국사 아마 무난히 90점, 95점 나올 겁니다. 제가 반드시 만점 나온다고 큰소리 치지 않습니다. 90점, 95점 무난하게 나올 거고요. 지금은 자 남경은 아마 이번에는 추가 시험이기 때문에 컷이 살짝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경은 아마도 장담컨대 자 공통 155점이나 160점이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여경, 자 이제 여경도 황당하게 자 높지 않습니다. 공통 170점이면 무조건 붙습니다. 알겠죠? 여경은 목표를 공통 170점만 받자. 자 남경은 공통 160점만 받자. 이렇게 덤비셔도 무조건 필기 합격은 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4주 동안 어떻게 갈지 가이드를 해드렸습니다. 딱 이것만 실천하십시오. 자, 여러분 4주 동안 파이팅 하십시오.